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계약서. 본인은 도드람 2018-19 V리그 포스트 시즌 미디어 데이 미션을 실패할 경우 갑자기? 정말 것을 서약합니다. 싫어요. 이거는 협박이죠. 갑자기 와서 한번 열어보시면. 안 열어보세요. 재욱이 형 때문에 와가지고 재욱이 형한테 한마디 가사 때릴 거예요. 재욱이가 잘못 들어서 내 생각을 아 진짜? 꼭 사인했어. 아 이거 뭐야 그냥 사인하면 돼. 나이스 너무 아 저 지금 수리 한 번?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저기서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한번 올라가서 오 헐 어 차이가 차이가 솔직히 봐봐 중요한 그거 하는데 이걸 하라고요? 대답할 때 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거 오 좀 인싸 같아 잘 참아 나 계속 하면 웃기겠다 말 안 하고 근데 저기서 이거를 하래요 이거 쉽네. 뭔데? 감독님도 아시겠대요. 뭔데? 브라보 구보 TV의 시그널 뭐야? 눌러서 브라보 진짜 성공이다. 브라보 구보 TV. 도드람 3회 말았지. 이 정도 뭔데? 말해줘. 기자분들한테 봤는데 질문이 없을 때 나경원 씨 핸드폰을 들고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벌칙 하겠습니다. 저는.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전 잘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바꾸세요.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한 대씩 다 찍고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방송이 안 나올 때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네, 형 얘는 그냥, 진짜 편하다. 형은 부담 부담 부담. 아니 근데 얘는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건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타로 나온 건데. 형 이쪽에 갑자기 도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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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 말도 안 돼. 도드람 보이드.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순댓국 맛있게 드셨나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포스트 시즌에 임하는 그 가곡 감독님은 두 분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조언을 듣고 예, 굳이 제스칼텍스와 한국 도로공사 중에 팀별 요주의 선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박미 감독님, 여쭤보십니다. 도로공사는 욕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초 지금은 그거에 대한 그 여성 감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똑같은 자 세 분 감독님들 그리고 세 분의 영수 감독님이 약간 연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그 상태 노디오 세트의 상태하고 뭐 3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또 할걸요? 엠씨 형 어떻게 해야 돼? 포보티비 어워드 MC 봐야 돼. 아, 그럼 이어서 법률을 주원 속지 질문이 없을까요? 잘 먹었어. 잘 아쉬운 건 들어가실게요. 그 아쉬운 건 현대 캐피탈의 전광희 선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스카우트 전광희입니다. 네, 전광희 선수 만족하시나요? 네. 아, 예. 주십시오. 먼저 정수석 선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아,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세 분 감독님의 우승 공약을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예. 선배님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지 참 벌써부터 기대를 맞습니다. 감독님들과 선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문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 결정 1, 2차전은요 대한항공의 호위 그다음에 남자부 선수들 순으로 가겠고요. 지금 힘들다니까요. 아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장면을 정리하고 바로 못하겠어요. 한 다음에 뒤에 이혜진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향해서 두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팀은 다 손동작이죠. 네, 먼저 감독님들 예, 좀 멈춰주셔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촬영 그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응 아니었어요? 응응 아 손모양이 우리는 뭐야? 나 손모양이 그러니까 너만 손모양이죠 나 이제 네 사진 기자님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윙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그냥 뭐 그냥 일단 이렇게 하면 감독님도 계시고요 남자 선수 세 분.